저희가 하나, 둘, 셋에 이제 고개를 돌려주셔야 돼요. 아, 네. 둘, 셋, 돌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원래 맨날 힙합 노래 틀어주다가 그런 음산한 부금을 틀어주는 트레일러라니 너무 재밌습니다. 제가 친 켄이 용복이 얼굴 앞에 벽에 딱 박혀요. 용복이가 흠칫 놀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좋아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컷. 네, 좋습니다. 넘어갈게요. 네. 약간 이런 포즈를 오마주를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계시다가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빨리요. 컷. Ordinary. 최애가 찍으러 왔는데요. 새로운 연기도 많고 무서운 이런 겁 많은 모습을 찍으려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도 재밌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. 스텝 재밌게 봐줘요. 이런 날도 하고 이런 날도 날씨 터지는 날도 아니에요. 자꾸 애기 때 사진이 프린트 돼 있는 케이크를 줄 겁니다. 닮았냐? 닮았어. 안녕 승민아. 장난꾸러기. 장난치고 싶구나. 예. 와. 이거 봐봐. 무서워. 근데 뭐 있어 혹시? 예. 네. 귀여워. 하나, 둘, 셋 드릴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아예 아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살짝 짜증내는 거예요. 본의 아니게 잠을 깨우게 된 거고. 하나, 둘, 셋. 세인에는 그런 하늘 모습을 많이 못 봤을 텐데 하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창빈이 형. 동민아. 맨날 괴롭히거든. 네. 모니터 좀 바꿔줘. 귀찮게. 아, 프리플. 귀찮아, 귀찮아. 액션! 아이씨 살짝 너 뭐야? 약간 이런 느낌. 갈게요. 스탠바이 카메라. 둘! 하나, 둘, 셋, 액션! 이게 좀 나왔다. 헤드라 아닌데 이게? 응. 야, 이 모자를 뭐라고 할까? 응? 이 모자를 무슨 모자라고 하냐? 이 모자? Bere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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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Beret? Beret이래요. Beret. Beret. Beret이래요. 어, 되게 진짜 크다. 엄청 커 이거. Beret 중에. 유명한 거. 지금 거의 빵인데. 쫓겨나서 그렇지. 진짜 유명한 거. 피자네, 피자. 아, 피자 먹고 싶다. 그러니까. 숙소 가서 먹고 있지. 이 먹고 다니. 갑자기 슬쩍 와가지고 제 엉덩이 만져. 만져주면 진짜 얘기하지. 나만 할 수 있는 거 안 돼. 벤치프레스를 하든 언제 뭘 하든 간에 엉덩이랑 스크린을 샥 들어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코어가 잡히면서 다치지 않습니다. 저녁 벤치프레스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엉덩이가 그냥 빵! 이게 빵! 엉덩이가 완전 지금 빵! 들어가서 귀엽게 생겼다. 귀엽다고? 머리 뭐 되게 예쁘다. 예쁘다. 아, 되게 좋은 것 같아. 갑자기 게임 캐릭터 같아. 게임 캐릭터? 메이플 스토리.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같지 않아? 봐봐 봐봐. 메이플 스토리. 메이플 스토리 잘 꾸민 캐릭터 같아. 빨간색 머리를 해봤어요. 잘 어울리나? 원 트레일러 본것 같아. 기대가 됩니다.
뭔가 그동안은 뭔가 코믹 요소가 많이 들어왔다면 진짜 진지한 느낌이라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안녕. 액션. 둘 셋. 네, 지금까지 하나 넷 대박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치킨 먹으러 갈 거야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원 액션. 분위기 자체가 살짝의 스릴러 요소가 있다 보니까 무섭게 촬영을 해본 게 처음이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동안의 스튜디오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과 스키즈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낸 그런 앨범이 될 것 같고 타이틀곡 매니악 자체도 굉장히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. 일단 되게 배운 게 너무 많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은 생각도 하면서 재밌게 해가지고 이게 연기인가 싶었어요. 어제랑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이렇게 멤버마다 저희 컨셉을 잡아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이제 잘 표현해가지고 와 진짜 무섭다! 아니면 와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? 아니면 좀 아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